언니 요즘 막 눈물만 나지 않아요? 예? 눈물만 나지 않아요? 눈물요? 아, 예, 눈물만 나. 눈물 많이 나죠. 어, 요즘 이상하게 눈물도 많이 눈물만 나고 막 미치고 팔다 뛰겠대. 어떻게 못 하겠대. 어. 막 언니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? 어, 그런 생가 요즘 들어. 어, 요즘 들어서 그래. 언니 이거 왜 내가 왜 그럴까? 내가 왜 이럴까? 내가 나이 먹었나? 이래서 이러나? 이렇게 언니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언니 구탄 적 있죠? 엄마 성이 어떻게 돼요? 권자. 권? 예, 엄마 쪽으로 언니는 세게 들어와. 왜 이렇게 나한테 오시는 손님들은 이 엄마 쪽에서 많이 비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언니도 그 영향이 있겠죠. 타는 거야. 그러니까 언니 굳했죠. 그걸 굳이라고 해. 요즘은 아니고 전에 조금 시간 됐나 봐. 한 5, 6년 전에 그냥 아시는 분 해서 큰 거 아니고 그냥 뭐 조그만 거. 조그만 굿이어도 굿은 굿이야. 예. 굿은 언니 뭐 풀어준다고 조상선도랑 자식 이런 거 해준다고 해서 뭐 조그만 이래 그래 조상을 대우하고 살면 네 인생이 편할 거다 해서 그냥 대우해드린 거 떡 한번 쪄드린 거야. 그렇게 한마디로 돌아가셨던 분들 초대해서 밥 한번 해서 드린 거 그건 예. 네. 언니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지. 왜냐면 죽고 싶었잖아. 우리 할머니는 울어요. 언니를 보고. 왜 진즉에 좀 대우하면서 그렇게 살지. 이제까지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거를 언니 혼자 살아요? 네. 돌아가셨어요, 아저씨? 사별이에요? 이별이에요? 아니 이혼했어요. 연락 돼요, 남편분? 네, 작은 애랑 같이 살고 있어요. 아, 같이 살고 있어요? 네. 근데 그분 건강 안 좋죠? 아마 안 좋을 거예요. 건강 안 좋다고 떠요. 그러니까 언니, 지금 언니가 막 이런 것들이 내잖아. 언니 많이 빌었던 조상들이 있는 거 분명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살았던 집안인 거 분명하고 물론 유씨 집안도 있겠지만 엄마 쪽, 건가 쪽이 좀 세게 내려오는 편인데 또 돌아가신 분 있죠. 막 여기 막 줄줄이 그러니까 상문이 너무 많이 껴 있어. 최근에 3년. 그러니까 뭐 시댁 쪽에 시누 아들이 뭐 자살한 거 있고. 막 여기 있잖아. 막 다 죽어 나가. 계속. 막 안 좋은 기운들이 그러다 보니 언니한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문을 딸고 들어왔어. 그러니까 언니도 그게 기운이 있어서 언니도 살기 싫은 거야, 막. 여러 가지 또 여러 사정들이 근데, 많이 안 좋아요. 또 그런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런 사정들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 다 잡아먹으래요. 죽는다고 다 답은 아니니까 그렇죠? 그래서 그나마 내가 정신 차려볼까 싶어서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대. 인정을 많이 하시고 친근하다 안 됐다 소리 나와요.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악으로 버틴 거 깡으로 버틴 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버틴데 꽃길 걸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. 편할 날, 편하게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지금 어디 일하고 다니세요? 네. 근데 그것도 힘들다. 안 돼. 분양을 하는데 안 돼갖고 죽겠어. 6개월 언니도 힘들어.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언니 뭐 험한 일도 해봤나 봐. 힘든 일. 그런 것도 해보고. 그래갖고 뭐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다녔었나 봐. 근데 그냥 좀 편해볼까 했는데 잘 안 돼. 잘 안 돼. 분양일? 그거 언제 시작했어요? 아니요. 그거는 최근에 뭐 6개월 전에 했고 제가 보험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. 하고 뭐 그 전에. 보험도 힘들었어. 솔직히 막 20년 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은 그렇잖아. 뭔가 하나 딱 했을 텐데 언니는 그런 요령도 없어. 언니는 그런 요령도 없고 그냥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난 시작이나 한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좀 일을 맡으면서 뭐 가게나 음식점도 했었고 뭐 건강식품 샵도 차렸고 좀 저는 그런 걸 정확하게 돈 받는 걸 못 받아 돈도 많이 되었어.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. 돈을 벌 뭐 분양을 하던 보험을 팔던
이걸 머리가 팍팍 돌아야 되잖아. 내가 이걸 하면 얼마가 탁 들어온다. 이런 걸 언니는 계속 못해. 뭐 해줘갖고 이게 손해를 보는 건지 이득을 보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남 다 퍼주기만 바빠. 본인은 그렇게 살아.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. 혼자 사는 것도 그러고 언니는 그냥 보살 해야 돼. 나같이 무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언니는 무당도 못해. 그게 아니라 그냥 절에 가서 남들 밥 해주면서 사는 팔자. 그러니까 뭔가 할래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될 거야 언니. 이거를 뭐 그러면은 내가 잘 되게끔 뭐 구슬하면 될까요? 부적 붙여볼까요? 언니는 그 소리도 안 나와.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건 좋아.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아. 그렇지 않아요? 그냥 나는 큰 욕심 없어. 내가 뻘빌딩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딘가 출근을 하고 같이 있는 사람 물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런데도 또 사람들을 또 좋아해. 싫어하지도 않아. 그러면서 상처받으면 받은 대로 또 도와주는 사람들 또 있고 언니 동생 하면서 하하호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. 그러니까 퍼주는 사람인 거지. 보살인 거야. 한마디로. 그러니 자손들 애 맨 났어요? 아들들. 어? 혹시 흘려보낸 자손 있지 않아요? 있죠. 있죠? 네. 절에 다니면서 잘 빌어줘였네. 그게 딱 들어왔어. 그 딸, 그거 딸인데. 그거 났으면. 처대기. 그러니까. 그래서 말씀드린데 잘 빌어주고. 몰래 보살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볼라니 힘이 드는 거고. 그러니까 절에 좀 많이 좀 다녀봐요. 절에 많이 다녀서 언니는 진짜 부처님의 부처님의 품 안으로 가야 돼. 언니는 그렇게. 교회는 가지마. 왜 교회를 가요? 그러니까 교회도 좀 다녔어 몇 년 전에. 아, 그리고 아는 언니 저거 해서 언니는... 원래 좀 절에 많이 좀 다니다가 근데 교회 조금 그 잠시, 교회 다녀가고 잠시 뭐... 갔다가 안 갔어. 근데 마음 몸이 안 갈 건데 가서 가갖고 안절부절 하잖아.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. 근데 절에 가면 편하잖아. 나도 모르게 가는 길이 거기는 가면서도 즐거워. 산 속에 있는 거 걸어가면서도 즐거운데 교회는 코앞에서도 이상해. 사람들이 싫고 이상한 게 그런 그건 언니가 몸으로 느낄 거예요. 머리만 아플 거야 교회 가봤자. 그거 언니도 그래서 절에 가서 많이 잘 빌고 언니는 원래 무당들은 산신각 가서 많이 빌이라고 그러는데 왜 언니는 자꾸 부처님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. 그게 왜냐면 이 권씨 집안으로서 내가 잘 빌었다는 건데 이거 그런 거야. 이 불살머니가 뭐 워낙 세게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많이 빌은 부처님의 공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니는 부처님한테서도 빌세요. 산신각도 빌지만 내 잘되게 해주시는 거는 분명히 내 조상님은 도와주러 오시겠지. 근데 부처님한테 언니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언니도 죄를 졌어. 그죠? 죄를 졌고 그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이 다 들려서 대웅전도 들리고 들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할 게 없다. 그러면 빌다 보면 도와주시겠지. 용서가 되시면 그 용서를 받을 때까지 언니는 많이 빌으라는 소리가 나와요. 그거는 있고요. 이혼을 하셨다는데 언니 계속 혼자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만나고 계신 분 있어요? 네. 그분 성만 가르쳐 주세요. 성하고 나이. 59년생. 59년생? 기해생 64세. 돼지띠. 네. 아이고 중과 보살이 만났어 여기. 여기도 같이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절에 많이 다녀요. 그러시면 조금 편안하실 거야. 언니가 기댈 때는 여기밖에 없네. 이분 성품이 까탈스럽긴 까탈스러워.
좀 깐깐하죠. 크게 얘기해 주세요. 그런 거는 깐깐하다 보니까 언니가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야. 그런데 그래도 항상 언니가 깐깐하면서 항상 언니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네. 그게 있어서 기대 의지하고 사세요.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양가에도 합의도 들어와 있고. 결혼하고 싶어요? 언니? 이분은 좋은 사람이에요. 근데 또 뭐 다른 또 문제들도 있어. 아예 그러니까 됐어. 뭔 말인지 알았어. 혹시 한 명 더 봐도 돼요? 한번 물어봐봐요. 이번에는 보자. 62년생 설. 선? 설. 설? 네. 62년생? 네. 이민 범띠. 62년. 62년이요? 네. 네. 62년, 61세? 예, 예. 예. 세. 그렇구나. 예. 설. 여기는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게 좋은가 봐. 여기는 지 먹고 살기 바쁘다 소리 나온다. 맞죠? 그러니까 기대는 건 여기는 기댈 수가 있는데 마음은 일로 가네. 마음이. 근데 응. 마음만 먹고 살기는 그렇잖아요. 나이가 있으니 그렇지. 여기 왜 자기 지 먹고 살기도 바쁘다 소리 나오니 언니가 기댈 수가 있나.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. 좋은 친구로서 가면 그냥 여기는 그냥 친구예요. 그냥 친구로 가시고 그냥 기대시고 그냥 그렇게 의지해 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 기도 많이 좀 하시면 되고 사손나비 뭐 아들 둘이라고 하는데 뭐 다들 뭐 지 아버지하고 똑바라져 갖고 똑똑한데 지 거는 어디 하나 놓치진 않는다. 그러니까 욕심들이 많다. 언니가 거기에서 좀 힘들었을 거야. 그러니까 글쎄 자식한테 요즘은 세상은 그래요. 자식한테 기대기 힘든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야. 엄마가 기대고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날 해주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언니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있잖아. 난 언니는 공 내가 보살팔자가 뭐냐면 공덕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의 그건 나한테도 오겠죠. 그러니까 언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. 거기에 대한 뭐 불만도 없긴 없어. 그냥 내 팔자 이러니 언니는 이미 알았대.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고. 근데 일하는 거 경제적인 거 조금 잘 되게 하려면 좀 빌을 필요는 있고 조금 빌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위에 뭐 크게 아프고 그런 건 없죠. 가끔 치아가 좀 안 좋아요? 네. 치아가 이쪽이 좀 안 좋다. 왼쪽 위쪽이 안 좋다. 치아가 다 안 좋아. 언니가 근데 지금 내가 그게 딱 떠서 건강했던 보니까 치아 치과 치료 잘 받으시면 되고 그거 위에 뭐 가끔 뭐 두통 있는 거 언니 가끔 삐 소리 나?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. 약간 어지럽고. 살짝. 최근에 살짝. 살짝 어지럽고. 그전에 안 그랬는데. 안 그랬는데. 그러니까 약간 삐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. 살짝 어지러워. 그러니까 쓰러지는 건 아닌데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병원 가서 이명이라든가 뭐 이런 곳도 있으니 그 어지러움 그거 한번 검사 맡아봐요. 어지러움 좀. 네. 크게 문제는 뭐 몸에 칼 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을 위에 검사 맡으셔서 기운이 없어. 일을 인해서. 그래서 기운이 없어. 내가 막 피곤해.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큰 뭐 사고수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보이고요. 잘 지내실 것 같아요. 올해
큰 대박은 없는데 언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. 그거 올해는 큰 건수가 안 보여요. 언니 근데 버티래. 언니 딴 데가 살게 없어. 그죠?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잘 버티면 내년쯤 올해는 언니가 좀 내가 빠리빠리빠리가 안 돼. 그러니까 좀 느려. 그러니까는 올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지나시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건수들을 잡는 게 보여. 그러니까 그거 참고 계속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거 외에는 별 걱정 없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올해 잘 참아서 내년에 큰 건수 몇건 하세요. 빌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